안녕하십니까, 박종철 TV입니다. 오늘은 윤학길 선수 등번호 29번 영구 결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학길 선수가 지금 롯데에서 1986년부터 1997년까지 12년을 롯데에서 뛰었는데 308경기에 100 1,863과 3분의 2이닝, 117승 94패 10세이브, 방어율 3.33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완투를 100경기를 했습니다. 100경기. 100경기 중에서 74번을 완투했는데 그 74번의 완투 중에서 20번의 완봉승입니다. 이 정도 기록이면 영구 결번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단에서는 영구 결번을 시키지 않아서 제가 이거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최동원 선수도 영구 결번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은 다른 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최동원 선수보다 윤학길 선수가 먼저 영구 결번이 되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동원 선수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한국 시리즈 4승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부각을 이제 매스컴에서도 많이 시키고 하니까 사람들의 이제 뇌리에 최동원 하면 한국 시리즈 4승. 근데 윤학길 선수 딱 생각하면 매스컴에서는 뭐 짜다리 나오는 게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윤학길 하면 백완투. 이거는 백완투는 선동열 선수도 기록하지 못한 것입니다. 백완투는 우리 프로야구 역사상 최고의 투수는 저는 뭐 롯데를 떠나가지고 선동열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동열 선수도 백완투를 못 했는데 윤학길 선수는 백완투를 했지 않습니까? 오죽 그랬으면 별명이 고독한 황태자겠습니까? 마운드에서 오래 버티고 혼자 끌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생긴 별명인데, 이런 선수를 왜 영구 결번을 시켜주지 않는지, 아, 구단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구단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저전 영상에도 올렸지만, 최동원 선수는 고인이 돼서 영구결변을 시켰지만, 윤학길 선수는 살아생전에 사직구장 마운드에서 영구결변식을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거를 꼭 보고 싶습니다. 윤학길 선수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더 많지만, 우선 일단은 이 영상을 구단에서 보셔가지고 좀제 의견을 쭉 수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 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많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발 윤학길 선수의 29번 등번호를 영구결번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영상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발 구단에서는 이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